오늘의 미국 증시 특징주 빅식스 플러스는 갭, 리프트, 라이트 에이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5개와 오늘의 ETF 3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3대 지수와 섹터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미중 마찰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 개선세와 또 급여 보호 프로그램의 연장으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62% 상승했고요. S&P 500이 0.52% 상승했으며 나스닥은 0.12% 상승했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2.29%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9개가 상승했고 2개가 하락했는데요. 금융이 1.57%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산업재가 1.56%, 소재가 1.41%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0.33% 하락했고요. IT가 0.07%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님 스탁이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가 21.29% 상승했고 게임스탑이 52.69% 상승했으며 코스가 57.13% 상승했습니다. 거래량으로 보면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가 1억 5천만 주 정도 거래가 됐고요. 게임스탑이 5천만 주, 그리고 코스가 약 2천만 주 정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레스토랑 업체인 나든 레스토랑트입니다. 8.19% 상승했고요. 다음으로 온라인 여행 업체인 익스피디아 그룹, 의류 소매 유통 업체인 갭, 종이 포장 솔루션 업체인 웨스트락, 카지노 업체인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금융 서비스 업체인 코메리카, 철강 업체인 누코, 주택 건설 업체인 레나, 특수 화학 업체인 셀린스, 그리고 카지노 및 스포츠 베팅 업체인 펜 내셔널 게이밍이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방송 미디어 업체인 디스커버리가 오늘 6.77%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어서 동종 업체인 라이아콤 CBS, 파생상품 거래소 업체인 CBOE 글로벌 마켓,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 스포츠웨어 업체인 나이키, 투자정보 업체인 MSCI, 오일필드 서비스 업체인 베이커 휴즈, 수면 및 호흡기 의료기기 업체인 레스메드, 그리고 유전체 분석 솔루션 업체인 일루미나가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이어서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6개 종목의 오늘 주가 동향은 애플이 0.42% 상승한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33%, 아마존닷컴이 1.32%, 알파벳이 약보합세, 그리고 페이스북이 1.21% 하락세를 보였고요. 테슬라는 1.61% 상승했습니다. 오늘 개별 이슈 중에는 알파벳이 모건스탠리가 경기 회복세를 반영해서 동사의 목표 주가를 2,300달러에서 2,35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페이스북과 알파벳, 트위터와 같이 IT 대기업 CEO들의 의회 증언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마크 저커버그가 소셜미디어에 부여된 면책 특권을 박탈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올 연말까지 펩시코의 전기 트럭인 세미를 15대 인도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들 빅6의 장 마감 후 동향을 살펴보면 애플은 0.1% 하락 중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05% 상승 중입니다. 아마존닷컴도 0.1% 상승 중인데 알파벳은 현재 변동이 없고요. 페이스북은 0.09% 상승 중이고 테슬라는 0.06%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레스토랑 업체인
나든 레스토런트는 8.19%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DRI인데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 시작 전에 2021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4% 감소했고 EPS는 48.8% 감소했지만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도 2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예상치인 31.2%보다는 우량한 모습을 보였고요. 4분기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더불어서 배당금 인상과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8% 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6개월간 다든 레스토런트의 주가는 37% 넘게 상승한 상황이고요. 오늘 동종업체인 레스토런트 브랜즈 인터내셔널이 1.74% 상승했고 치폴레 멕시칸 그릴이 0.62% 상승했습니다. 다든 레스토런트는 장마감 후에도 0.19% 상승 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방송 미디어 업체인 디스커버리는 오늘 6.76%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다섯 글자 DISCA이고요. 6.76% 하락했습니다. 태양광 업체인 썬파워가 4월 19일자로 현재 동사의 임원인 피터 페리시를 CEO로 선임한다고 발표한 영향인데요. 이틀 전에 UBS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한 이래 3일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틀 전에 30억 달러의 증자를 발표하고 투자 의견 하향 소식이 전해진 마이아컴 CBS 역시 오늘 3일째 하락세를 보이면서 5.35% 하락했고요. 박스 코퍼레이션은 0.45% 반등했고 월트 디즈니는 1.19%, 뉴스 코퍼레이션은 3.08%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디스커버리는 장마감 후에는 0.38%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류 소매 유통 업체인 갭이 오늘 5.01%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GPS이고요. 웰스파고가 올해 경제활동 재개로 인해서 뷰티와 의류 관련 소매 기업들의 수혜가 전망된다고 분석하면서 동사를 선호주로 선정한 때문에 주가가 5% 이상 상승했습니다. 함께 선호주로 언급했던 라이프로렌이 3.81% 상승했고요. 또한 오늘 경기 회복세로 인해서 소매유통과 항공, 여행, 레저, 크루즈 등의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소매유통 업체인 로스스토어가 3.04% 상승했고요. 카지노 업체인 시저스 엔터테인먼트가 4.87%, 항공운송 업체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스가 4.4%, 크루즈 여행 업체인 카니발이 4.02%, 온라인 여행 에이전시인 부킹홀딩스가 3.02%, 그리고 호텔 체인 업체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도 2.3% 각각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에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나이키는 3.3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갭은 장마감 후에도 0.21% 추가 상승 중이네요. 그리고 오늘 드럭스토어 업체인 라이트에이드가 20.44% 급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RAD이고요. 전일 장마감 후에 2021 회계연도 4분기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감기 관련 의약품의 판매 부진이 주 원인인데요.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도 -5.6%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오늘 4월 15일에 발표할 예정이고요. 반면 도이치뱅크가 장단기적으로 동사의 주가가 많이 빠져서 밸류에이션의 이슈로 인해서 매수가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그나마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동사의 실적 조정 영향으로 인해서 동종업체인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도 0.14% 하락세를 보였고요. CVS 헬스는 1.18%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동종업체들은 장중에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주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라이트에이드는 장마감 후에는 2.32% 반등에 성공했고요. 다섯 번째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인 리프트가 오늘 4.26% 상승했습니다.
스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L, Y, F, T이고요. 모건 스탠리가 경기 효역세를 반영해서 광고, 여행, 차량 공유 분야의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했는데요. 동사의 목표 주가를 60에서 6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동종업체인 우버에 대해서도 목표 주가를 70달러에서 7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버도 오늘 2.51% 상승했고요. 목표 주가를 또한 160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 조정한 익스피디아 그룹도 5.13%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리프트는 장마감 후에도 0.28%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ETF 3개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Shares 러셀 2000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IWM이고요. 러셀 2000 지수에 속한 2030개의 중소형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00년 5월 블랙락이 출시했고요. 운용자산 규모는 717억 달러 수준입니다.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카지노와 스포츠 베팅 업체인 펜 내셔널 게이밍입니다. 0.61%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IWM은 장마감 후에 0.3% 추가 상승 중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섹터에 투자하는 ETF 중에 스파이더 S&P 홈빌더스 ETF가 오늘 2.94%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XHB이고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35개의 주택건축 관련 업체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06년 1월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고요. 운용자산 규모는 15억 5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건설자재 업체인 존슨 컨트롤스로 4.6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XHB는 장마감 후에는 현재 주가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커뮤니티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글로벌 X 리튬 앤 배터리 테크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LIT이고요. 2.52%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40개의 리튬 채굴 및 배터리 업체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10년 7월 22일 글로벌 X가 출시해서 현재 운영자산 규모는 28억 5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리튬 업체인 엘버말로 전체 12.32%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장마감 후에 LIT는 0.8%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